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은 단열 등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이런 오래된 건물이 에너지 낭비를 줄인 녹색 건물로 재탄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지어진 지 25년이 된 오래된 건물이지만 LH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올해 초 새 건물 못지않게 탈바꿈 됐습니다. 외관을 바꾼 것도 있지만 외단열 공법을 통해 단열을 보강하고 창호를 교체한 덕분에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전보다 에너지를 32%나 절감한 겁니다. 그 덕분에 오랜 기간 공실이었던 5층은 금세 임대가 나갔고 기존 임차인들 역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새로 이제 단열재를 또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창틀도 새로 교체를 하니까는 우선 우풍이 나오죠. 우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에 처음 지났는데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확실히 전에보다는 난방비가 조금 좀 세이브가 된 것 같아요. 절약이 된 것 같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으로 공공시범 사업과 민간 이자 지원 사업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 이자 지원 사업은 특히 민간 건축주가 대출을 받아 리모델링을 한 경우 LH가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5년간 이자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빈곤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데 건축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된 건축물에서 그 낭비되는 에너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LH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 대상 사업은 올해 약 3천여 건. 공공 건축물에 대해선 올해 12개 기관에 모두 6억 2천만 원을 투입하는 등 LH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점차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